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봄이 다가왔다 그랬잖아요. 봄의 제철 음식, 뭐 봄도다리, 네네. 혹은 뭐 봄나물. 봄나물, 맛있죠? 봄 하면 뭐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봄이요? 아, 근데 저는 봄 하면 여름이 이제 올것 같아서 두려워요. 더운 거 더운 거 싫어하시는구나. 싫어하는 정도가 전날 극혐입니다, 진짜로. 네, 저는 극혐이시구나. 땀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만 이제 지났다 오면은 옷이 이제 땀으로 좀 물들어 있으니까 그것도 세탁도 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쵸.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제철 음식 같은 종목, 가장 맛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일 것 같은데, 그 타이밍 오늘은 강의와 함께 또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야심차게 좀 맛있는 음식, 좀 맛있으려면 좀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요 앞에서 PT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2주 전에 패턴을 통한 급등주 찾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한번더 준비한 것은 다른 패턴이겠죠? 이 패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2주 전에 말씀드릴 것과 좀 다른 건데, 일단 패턴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패턴은 그 특정하게 반복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패턴 완성 시에 갇혀있던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패턴 급등주는 특정 패턴이 형성된 이후에 패턴이 완성됐을 때 급등하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패턴이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될 것 같을 때 사면 안 됩니다.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을 때 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끗 차이인데 중요한 거거든요. 패턴의 완성을 봐야 됩니다. 보고 한다는 거. 이거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지난 강의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강의는 수렴형 패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빨간색이 이제 주가입니다. 요 파란색은 제가 선을 그은 거고,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다가 요 고점 부근을 돌파할 때, 요때가 이제 패턴이 완성된 거니까 요걸 보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런 지점에서 미리 매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패턴의 돌파를 보고 매수했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죠? 말씀드렸던 종목이 그 PJ전자였습니다. 어우, 잘 갔네요. 그래서 PJ전자를 제가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데 패턴 돌파가 완성되고 눌렸을 때, 요 지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패턴형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렴형 패턴으로 급등 이후에 2차 반등을 노리는 요런 전략으로 제가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패턴은 이중바닥, 쌍바닥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쵸.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쳐가는 패턴이고, 그만큼 또 성공률이 높아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뭐 이중바닥이라고도 하고 이제 쌍바닥이라고도 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주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졌었던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기. 이게 보통 주가가 반등할 때 외바닥으로 하는 반등은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면 외바닥으로 반등할 때 여기서 물렸던 매물을 다 소화 못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항을 맞고 다시 갈 때는 매물 소화가 많이 끝났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완성되고 돌파되는 시기에서는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내면서 우상향 추세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중바닥, 쌍바닥인데 뭐 삼중바닥도 될수 있고 사중바닥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다중바닥도 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중바닥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바닥 말고 이중바닥 이상 으로 완성이 되면서 돌파할 때, 요때 이제 매수하시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이중바닥 이후에 상승했던 패턴들인데요. 먼저 JT라는 종목입니다. 요기를 보시면 이중바닥이 여기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바닥을 한 번, 두번 찍고 올라가죠. 이게 패턴의 완성입니다. 여기 그어드린 검은 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는 걸 보고 사셔야 돼요. 보고.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미리 사시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 사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성과를 한번 볼까요? 요 지점이죠. 그래서 갑자기 뭐 급등한 건 아닌데, 패턴을 완성하고 꾸준하게 5일선을 타면서 우상향했을 때좀 안정적인 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요. 체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검은 선이 이제 매물대예요. 매물대에다가 그림을 쫙 그려둔 거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한번 바닥, 그다음에 두번 바닥을 치면서 이중 바닥을 완성시킬 때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중 바닥 패턴이 완성된 건 맞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중 바닥 패턴이 완성됐을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음 결과를 보면요.
이중 바닥 패턴을 완성시키고 이제 급등을 한 두 번 정도. 요건 이제 급등이 단기에 나와서 짧은 시간 내로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종목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IG 비전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번에 PJ전자 말씀드릴 때도 워낙 생소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시가총액이 별로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숨겨져 있는 좀 진주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 무선 호출 사업, PC통신 사업, 이동통신 부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 내용만 보면은 뭐 엄청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냥 요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공식 SKT 대리점 리봄을 런칭했습니다. 여기서 신규폰 판매라든지 뭐 중고폰 보상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 폴더블도 나오고 뭐 위아래로 접는 거, 옆으로 접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한 200만원 넘는 이런 스마트폰도 많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중고폰 판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성장 동력을 점점점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뜰폰 사업 부분에서 신규 제휴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뜰폰을 쓰게 되면 삼성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싼 요금에 나쁘지 않은 품질의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부분의 제휴도 확대하고 있어서 실적적인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차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IG 비전의 차트입니다. 이중바닥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바닥을 한번 치고, 네, 두 번 치고, 네, 패턴의 완성이 이날 나옵니다. 네, 이날 패턴의 완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패턴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금 더 가벼운 움직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G 비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패턴이 완성됐고 기업적인 모멘텀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은 네,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보면요. 이게 이제 매수가 4,300원 정도 이하 구간으로 한번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5,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한 4,000원 정도까지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패턴을 통한 급등주 찾기에 이중 바닥 패턴 종목 네, IG 비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종목 설명 끝냈고요. 대표님께서도 오늘 좋은 종목 좀 가져오셨겠죠? 네, 오늘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왜요? 그 대부분 일반적으로 쌍바닥을 얘기해 주시는데 네. 쌍바닥 저항을 돌파하고 접근하라는 거는 많이 얘기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 숨겨놓는 패턴인데요. 오늘 네. 오픈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런앤런이니까 최대한 실전 매매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 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바닥과 쌍바닥을 돌파 패턴까지 얘기해 주는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의 핵심 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근데 내용이 비슷해요. 사실은 저도 5G 종목입니다. 5G 종목. 네,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으로 제가 이제 조금씩 더 큰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총 한 3천억 좀 넘는 기업인데요. 글로벌 5G 투자 확대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2023년이죠. 2023년까지 5G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무선 자동 측정 및 제어 시스템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 또 최대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LTE 그 관련해서도 좋지만 KT가 연간 100억 원 내에 꾸준한 그 스몰캡 같은 경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매수가는 5만 원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6만 2천 원, 손절가는 좀 4만 2천 원 이렇게 제시를 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섹터의 가장 큰 흐름은 저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최고의 포스트 코로나는 5G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반기부터는 또 실적 턴아라운드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 말씀하셨다시피 저 패턴을 갖고 다른 5G 종목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국내 5G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KMW가 네네. 거의 대장 역할을 시가총이 크다 보니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그다음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뭐 RFHIC라든지 그러니까 사용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주고객에 따라서 좀 달라요.
주고객이 뭐 삼성전자냐, 화해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오늘 나온 이슈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5G 관련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5G 관련주 중에서 삼성전자 향 공급이 많은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섞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